이번 시간에는 putty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putty를 알아보기 앞서서 ssh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ssh는 뭐 ftp나 http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프로토컬입니다. 그래서 원격의 컴퓨터를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컬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접,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 마치 그 컴퓨터 앞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어 기반의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할때이 SSH라는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옛날엔 텔렛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썼죠. 근데 텔렛은 이 보안상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텔렛은 거의 쓰지 않고요. 이 SSH를 주로 쓰는 추세입니다. 자, SSH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리눅스나 맥에서는 이 터미널 있죠, 터미널. 이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요. 터 터미널을, 어, 실행시키고서 거기에다가 명령을 입력할 때, 할때 SSH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ID. 즉,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그 등록되어 있는 계정의 ID 있죠.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호스트. 호스트는 뭐, 어, URL이나 IP가 오겠죠. 예를 들면, CP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runphp.opentutorials.org 라고 하는 서버에 접속을 한다면, ssh 띄우고, cp-runphp.opentutorials.org 라고 입력하시면,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윈도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 퓨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예. 무료고, 이, 인스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제가 푸티 요 링크 있죠.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로 들어가면 이런 예, 요런, 요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푸티라고 하는 첫 번째 ESC 파일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컴퓨터에 저장을 하시고요. 뭐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그 바탕화면으로 카피앤페이스트를 해서 옮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퓨티는 인스톨이 필요 없고 그냥 ese 파일을 실행시키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파일이, 파일 자체가 일종의 아이콘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 받았다고 치고 제 컴퓨터에 있는 퓨티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호스트 네임은 이 서버가 치하는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가 위치하는 도메인 또는 ip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runphp, open-tutorials.org라고 치고, 어, 다 됐습니다. 만약에 포트 같은 경우는 ssh가 보통 22번 포트를 쓰는데, 22번이 아니라 뭐22,000 포트를 쓴다거나 다른 번호의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포트 번호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SSH는 22번 포트를 쓰기 때문에 포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SH를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텔렛이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면 거기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에 접속을 했을 때, 어, 문자가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UTF, 그, 최근에 리눅스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 UTF-8을 지원하는데, 뭐, 그, 언어를, 감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translation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remote character set이라고 하는 부분을 UTF-8으로 바꿔주면,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면 이 로그인 엣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제가 저의 cp e l o n o u s 라고 입력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제 요런 요 유사한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접속이 성공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ls -al은 이 파일의 항목 파일을 파일 파일을 열람해보는 명령어고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그 리모트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이나 리눅스 환경에서 SSH를 사용할 때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자체가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의 macOS 같은 경우는 이 터미널을 실행시키시면 이것과 유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 ssh를 사용한다면 ssh라고 적어주고요. 저거는 이제 커맨드라인에 명령어 기반의 ss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거죠. ssh 적고, 그 id를 적어줍니다. cep. 그리고 run php open tutorials.org 라고 적고 엔터를 쳐주면, 예, 요렇게, 요런, 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그냥 yes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ID는 이미 CEP라는 걸 앞에다 적어줬기 때문에 패스워드만 입력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접속이 됐고요 지금 사실 이 퓨티를 이용해서 이 run.php open-tutorials.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run.php run.php open-tutorials.org라는 사이트에 다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예, SSH로 두번 접속을 한 겁니다, 이 서버에. 이 상태에서 ES, EXI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접속이 끊기면서 예, 그 전에 접속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엑시트 하게 되면 아예 프로그램이 꺼집니다. 아시겠죠?